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증시가 급등했죠. 셀트리온은 이제 조정을 완료하고 반등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등이 정말로 약하죠.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은 아주 약하고 제약이 아주 강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 그리고 이 반등이 약한 이유 두 가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방향은 우상향으로 도장을 꽝 찍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증시가 아주 크게 올라섰는데 지금 3% 날랐죠. 나스닥이 3%. 그러고 나서 선물이 또 0.6%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바닥을 잡고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 원자재가가 계속해서 하락이 일어났죠. 그래서 아주 크게 하락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줬는데,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금리 인상에 대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사그라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먹히고 있죠. 자, 그리고 기업 실적들이 뭐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주가는 많이 하락해 내려와 있는 상태에 이제 이 바닥을 잡을 만한 시기가 되었다. 내년도 가 되면은 기업들의 실적이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여전히 안 좋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죠. 자, 그런 부분들 이제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제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죠. 자, 지금 정도면 매수해서 물려도 뭐 괜찮아. 이런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돈들이 좀 많아졌죠. 그래서 바닥을 거의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올라가면 내리고, 올라가면 내리고,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됐는데, 이제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어필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매도 부분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났고, 기대감이 많이 일어나면서 아주 크게 올라섰죠. 아주 강력하게 올라섰는데, 이제 내릴 만큼 내리고, 방향을 위로 좀 틀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자, 반도체도 아주 크게 올랐죠.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은, 자, 지금 왜 이렇게 그러면 반등이 약할까라는 겁니다. 반등이 미증시 저렇게까지 강력하게 올라섰는데, 우리나라 상황을 좀 보시면 좀 이상하죠. 삼성전자가 0.5% 오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제 1.5%도 오르죠. 시장은 좋았지만 바로 음봉을 만들죠. 항상 미증시가 좋으면 이런 음봉이 나오죠. 근데 이좀 심하죠. 지금 이런 모양새는 좀 심합니다. 좀 심해도 너무 심하다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눌러대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무조건이죠. 공매도 때문입니다. 공매도.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이 증시는 공매도가 올라가도 돼 하고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못 올라갑니다. 아무리 전 세계 증시가 초강세로 반등을 하더라도 오늘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공매도들이 외인들이죠, 외인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좋다 하니까 높게 재서 내려 눌러버리죠. 눌러버리는 모습을 한두 번본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올라가다가 다 윗꼬리 달고 내려거나 음봉을 만들거나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지금 대부분 그렇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시작을 하고 0.8에서 시작해서 지금 좀 눌러지고 있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공매도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매도 때문이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다.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금융은. 이거는 뭐, 두 말하면 잔소리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상승폭이 아무리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0.9%에 코스닥이 1.4% 상승이죠. 일본은 그대로 움직입니다. 일본은 2.6% 오르죠. 2.6%. 그러니까 지금 미 증시가 이렇게 크게 올랐고, 그리고 나서 선물까지 올라가니까 이렇게 따지면 거의 4%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1%, 코스 1.4%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공매도 때문이다. 개인들이 달라붙으면 공매들이 집어던지고 외인 기관들이 집어던져서 못 올라가 그 실망감을 안겨주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셀트리온이나 기아나 이런 이 기업들은 상당히 단단하고 기업 실적 성장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주 단단한 기업이죠. 주
주도주로서 아주 강력하게 힘을 발휘한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그런 종목들은 시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강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게 되면은 그동안의 낙폭이 좀 과했던 단기적으로 이 전체 큰 그림으로 보면은 셀트리온보다 낙폭이 과한 종목은 없습니다. 우량주 중에서.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좀 보면은 셀트리온은 최근에 좀 강했죠. 강했다. 최근의 흐름들을 봤을 때이 낙폭이 좀 과했던 종목들, 낙폭이 좀 과하고 지금 반등이 거의 없었던 이런 종목들 쪽으로 돈들이 들어가죠. 시장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좀싼 거, 낮은 위치에 있는 것들 이제 시장이 살아난다 그러면 많이 올라갈 거다. 이런 심리가 발동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더 세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움직이죠. 자, 그래서 지금 그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예, 그두 가지. 하나는 공매도,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부분들. 주도주로서 단기에 많이 올라섰던 이런 이 종목들은 지금 이렇게 시장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면 조금 상승 에너지가 약하게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낙폭이 과대했던 셀트리온 제약이 강하게 올라서죠. 제약이 그동안에 많이 눌러졌었는데, 고덱스 이런 부분은 눌렀죠. 근데 그 부분이 기업의 실적을 갉아먹지 못합니다. 아, 단기적으로. 단기도 아니고 한 4년 정도는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이니까 낙폭이 과대했다. 그래서 얘가 강하게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키 맞추기 상승하겠다라는 거죠. 시장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에서 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뭐 거의 소강 상태죠. 거의 소강 상태 흐름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보면은 하락 추세가 좀 마무리가 되고 상승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죠. 방향을 위로 틀어가려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20선을 계속 터치를 하고 지지받으면서 올라서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반등의 시그널은 확실하게 이제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도 이제 아주 강하게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주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좋아지면 이 셀트리온은 이제 치고 올라온 이 흐름에 탄력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하나, 둘, 셋, 넷. 오늘까지 하면 거의 5일째 음봉이 나고 있죠. 5일째 음봉이 나오면서 20선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20선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20선 언저리에서 이제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은 20선 언저리에서 터치하기 전에 올라서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시장이 아주 강력한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오늘 눌러놓고 그럼 내일 이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런 흐름이 이제 방향을 잡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JP모건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한국도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주 실망감을 좀 안겨주고 있죠. 실망감을 안겨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아주 낙폭이 과대한 이런 종목들 위주로 강한 모습을 더 세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셀트리온은 이제 조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은 20선을 받치고 치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살아나는 시장이다 보니까 조정이 단기에 할 만큼 하고 그러면 순리대로 방향을 위로 잡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겠죠.